아 높다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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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셋셀 동안 다시 없도록 해라. 네 맞겠다. 내시들은 별난이 있을 시에 주상 전화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켜드려야 한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업고 업혀서 피신 훈련을 실시한다. 자 몇 킬로야? 아 맞춰 맞춰. 그나마 우리 둘만 안 걸까? 그런데 가벼운 사람이 없네. 돌아올 것은 이 모퉁이를 돌아서 의금부를 해서 이쪽으로 오면 된다. 야 멀다. 와 진짜 엄청 잘 가네. 야 들어왔어. 어서 빨리 캔 걸음으로. 한번 올려봐. 유독 무슨 업어치기 하는 것 같아. 지금 없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제가 유배 때 장동민 쌀까마 올 때 안 했었어요. 못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시청자 게시판에 저희는 선배라서 그거를 이제 권리처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시는데 제가 없는데 업으려면 사람이 팔이 뒤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아주 뒤까지 안 가거든요. 한 요 정도까지 가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. 나 높이게. 야 빨리 여기 서봐라. 됐어 됐어. 아유. 하나 둘 셋. 더 올려. 오케이. 오케이. 안 힘들어? 오케이. 아, 무거? 오케이. 아 뒤에서. 우와. 뒤에서 사장 따라하는 거 같아. 할만. 어 야 너 잘한다. 일단 약전 씨. 이래서 어디 주상 전화를 신속하게 피신시킬 수 있겠냐. 빨리. 빨리. 올라가 하나 둘. 좋아 지금 딱 좋아. 너 내려가면 죽여버릴 거야. 어 다리 오므려. 그렇지 그렇지. 오. 야, 올라 하나 둘 셋.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무 미안해. 아 지금 욕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. 진짜 미안하다. 너한테 한 거 아니야. 이 프로가 나를 많이 변하게 했어. 유승이 형 완전 14년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어. 와 여기 오면 주상전하 내가 구해드리겠습니다. 주상전하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. 오 온다 주상전하. 이 100kg 정도의 남자를 업은 것도 처음이고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. 근데 하게 되던데요. 그게 또 넷이라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거는 형이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. 형이고 선배라서 오히려 또 모범을 보여주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더. 그렇지 하나 둘 셋 더. 그렇지 그렇지. 가장 안정적인 자세 다른 걸음으로 센 걸음으로 빨리 주장 전화를 기술시켜야 돼. 더 간다. 나가자. 네 뭐야. 좋아 조금만 더 올라가. 하나 둘 셋. 아 무겁다. 내가 그렇게 한 번이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. 자 빨리 힘을 내봐라. 좀 멀었어요. 너무 좀 큰 범위를 돌았어야 됐는데 남희석 선배님이 100kg를 업고 그 하시는 모습에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하다 살을 미치야 미치야다 미치야다 저기 앉으세요. 여기 분 저기 앉으세요. 콧물을 많이 구워요? 콧물 아 아니 거짓말하고 아까
위액이 올라왔다니까 위액이 너무 힘들어서. 아니 주상도 자기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당시에는 그 허수아비를 메고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사람을 업고 산에 올라가는 훈련도 했다고 하더라고. 다음 훈련하러 이동하실까요? 뭐 이동 돼요? 뭐 이동을 해요? 미리 알고 이동하면 안 돼요? 유상내시는 뭐예요? 이런 거 안 하고? 아니 그것만 얘기해 줘. 그러니까 이 프로는 그게 있어. 나 힘든 건 좋은데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위안이 돼. 그치. 아니 그게 진짜 그건 그러거든. 유상무랑 그쪽도 아주 좋은 건 아니죠. 네. 고마워. 아직까지 진정한 내시가 되려면 아주 멀었다 이놈들아. 자 다음은 궁중무술인 수박을 배워보도록 하겠다. 수박! 아, 수박이 어딨어요 지금 몇 월인데. 주상전하의 시중을 들 뿐만 아니라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역할 때문에 와. 수박을 익혔다고 합니다. 수박 수업에 앞서서 집중력 향상을 위해 지식호흡법을 연습하도록 하겠다. 네? 지식이요? 지식호흡법? 쭉 읽어. 내시들의 수련법 중 하나인 지식호흡법. 기의 흐름을 좋게 해 몸과 정신이 맑아진다고 했다. 시작! 이제 힘들다. 힘들다. 힘들다고? 힘들어. 자 그럼 지금부터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뿜지 않는다. 셋! 둘! 하나!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숨을 참는다. 어찌 얼굴이 붉어지는 놈이 하나도 없느냐? 어?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얘야? 그렇지, 그거야, 그 얼굴이야. 야, 색깔이 이상해졌어. 그럼 지금부터 궁중무술인 수박을 배워보도록 하겠다. 반갑다. 나는 궁중무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업이다. 수박의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다. 첫 번째, 반절관수는 손가락을 반을 꺾어서 상대방 젖꼭지 위를 1인치를 강하게 지르고 쥐어트는 동작. 자, 그러면 한 명씩 나오도록 한다. 준비하거라! 응? 야! 야! 뭐가 이렇게 아프다고 엄살이야? 젖꼭지가 아파요, 젖꼭지가. 그래? 아, 젖꼭지인데? 다음은 두공법은 머리로 상대방 가슴이나 상대방 안면을 가격하는 기술. 그래서 지단이 하는 거 봤는데. 세 번째 포워스는 다리를 안고 우리가 흔들어서 다리를 집어던지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. 자, 편안하게 하나. 아, 나요. 나요. 야, 조가. 자, 오늘 배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자 연습을 하도록 하겠다. 마주보고 2인 1조가 돼서 배운 거를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해. 아! 자. 야, 내시가 별걸 다 하는구나. 임금님을 뭐 업고 뛰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했는데, 아, 내시가 이런 무술까지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전하, 이쪽입니다. 이 과인이 묵는 이 궁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 것 같소. 지금부터 장작을 패셔야 되는데요. 내가? 네. 왕이? 네. 아이씨, 왕이 장작을 폈다는 소리가 어딨어. 있습니다. 아이, 그 말이 안 되지. 어떤 왕이?
허리와 단전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장작 패기. 후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왕은 이따금 장작을 패곤 했다. 아무리 임금이어도 역사에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. 아 진짜. 이거를 빨리 하면 세자를 만들러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, 전하? 나 장작수 다 펼친 거면 세자도 만들 거야. 어? 리얼로 해야지. 궁궐의 법도에 따라 하는 거. 헛소리 하면 이따가 씨. 저 장작 대신 누가 누워 있을지 생각을 해봐. 아이씨 내가 이거 안 한 오늘은 이런 거 왜 안 하나 했어 내가. 어? 아이씨. 아! 와! 대단하십니다 전하. 그래 큰 걸 올려라. 스트레스 해소로 한번. 저 대나 근데 저. 아! 대단하십니다 전하. 다 세워라. 예 전하. 이리 오너라 다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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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! 오! 전하. 이 도끼가. 괜찮습니까, 전하? 도끼가 부러져? 어? 도끼가 부러져? 어떡하죠? 그러면 이쯤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. 아쉽구만. 스트레스 해소 좀 하려고 했더만. 열어라! 이거 뭐야 또? 아까 다 했잖아, 이거. 쉬는 시간에도 다 끝내지 못했던 업무를 처리했대요. 쉬는 시간에? 아휴, 어떤 왕이 그랬니? 데리고 와봐. 쉬는 시간에 지가 쉬고 놀지. 지가 왕인데. 전국에서 올라온 상성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. 알았어, 야 읽어봐. 답해줄게. 허리 아파. 전하, 읽겠습니다. 왕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에 행실을 조심해야 했다고 기대지도 않고. 왕도 때로는 기대고 싶은 사람이에요. 어떻게 안 기대고 살아? 아, 왕 무대 못 갖고만 이거 씨. 어? 서. 계속 서 있었을까요, 전하? 서. 내시도? 서. 아. 전하께서는 조선을 통치하시는 임금이시며 나라의 아주 작은 곳에 사는 백성의 끼니까지도 살피고 보살펴야 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. 지금의 전하께서는 백성의 생활이나 민심보다는 스스로 치장하시는 데에 관심을 더 크게 두고 있는 망나니 중에 대망나니입니다. 저희 신료들의 근심이 이런 갖고 와봐. 갖고 와봐. 갖고 와봐. 망나니라고 어디 써져 있냐? 제가 읽다가 화가 나서. 그래? 예 전하. 무릎 구부려. 무릎 구부려. 앞으로 나란히. 그렇지. 기본 자세이지. 이거 기본 자세 1이야. 알았어? 예, 전하. 이는 뭡니까, 전하? 이? 이는 오른발 들어서 왼발 옆으로 나. 이거 어떻게 해? 들어. 고개 들어. 3번. 네 왼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. 두 개 씹어. 씹어. 무릎은 띄고 발만 대고. 이게 4번이요. 상선. 예 전하. 이런 헛소문이 떠도는 것도 다 이 과인의 잘못이라고 생각. 응? 전하, 금일내로 비답을 주셔야 할 상소문이옵니다. 뭔데? 뭐야? 아이씨! 아이 뭐야? 아이씨! 이게 무슨 이게 뭐야? 백과사전이야 뭐야? 아! 영남의 유생 만여 명이 함께한 96.6m의 긴 상소문은 단종의 복원과 군주의 처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그 오직한 마음을
다름없이 하시고 비녀를 대하신 아 뭐라는 거야. 무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하지 못한 일을 함께 따라서 하늘을 경고해 주는 이건 정말 쓴 놈을 죽여야겠다. 어? 이거는 다 아는 얘긴데 뭘 자꾸 떠들어. 아우 17m? 뭐 14m? 아 진짜 넌덜보리 났어요. 자 어서 가자. 예, 예. 두손은 배꼽에 물고. 어우야 이 걸음이 지금 너무 느리지 않느냐? 어우야 아 빨리 안 가 빨리. 태운 거 어쩌다 팔아먹었어. 어우야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금거리입니다. 와, 와. 야 광화문이 들어가네. 광화문. 어우야 맞나? 광 어, 맞나? 어우야 어 광화문이 왜 여기 있어? 자 시선을 떨구지 말고 앞을 쳐다보거라. 예. 어우야 자 이곳이다. 어서 앉거라. 뭐야? 나도 뭐야? 아, 저 뭐야 여기? 4시가 공부해? 근데 저기 질문인데요. 4시가 공부돼요? 그렇다. 주상전 앞에서 모시면서 대화를 하고 조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.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유승관이고 4시가 왜 공부까지 해야 되니? 열심히들 하거라. 예. 아. 노노의 팔을 펴 19장을 펴보거라. 공자왈. 공자왈. 군사신이래. 군사신이래. 신사군이충이니라. 신사군이충이니라. 이라고 하셨다. 너. 예.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읊어보거라. 생각이 없구나. 너는 저리로 나가거라. 너는 이 향초가 다 필 때까지 허리를 숙인 채 손으로 발목을 잡고 있거라. 어? 생각 없이 수업을 받은 어린이라. 당시에 환관들은 공부를 할 때 집중을 못했을 경우에는 향초가 다 꺼질 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다. 와. 지금 시대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 똑같은 거래요. 군사신이며 아 전공이 문 물었다. 군 사신하며 너 수업 중에 그렇게 떠들라고 하였느냐. 아 죄송합니다. 내시가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야 되겠느냐. 너도 같이 나가거라. 너 또한 이 향초가 탈 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거라. 아니 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. 전공문 군사 신하며 신사 군하대 여지아이까. 자 그럼 수고합니다. 주상전하의 최측근에서 지내는 내시로서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인지 말해보도록 하거라. 주상전하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총명하구나. 충성을 다하며 목숨이 위태로우실 때 제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거기 벌 쓰고 있는 너희들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. 뭐, 어떤 걸?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. 아닙니다. 넌 또 왜 일어서느냐? 그 주상전하를 하늘같이 받들어 보시며 내 목숨이 죽어도 주상전하만 괜찮으면 바치겠습니다. 역시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. 너는 향이 하나 더 탈 때까지 그러고 있거라. 그 옆에 벌 쓰고 있는 너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. 주상전하를 하늘과 같이 섬기며 시키는 걸 너도 향초가 하나 더 탈 때까지 그러고 있거라.